육창은 태국 라이브 방송, 그냥 페이스북에 라이브 단추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로 한몫 간단히 봤어요. 애들이 페이스북에 라이브로 나가는 데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과실에 그냥 아예 생각해 갖다 놓고 수업하는 걸 다 찍어. 다 찍어서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조회수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2,100이야. 정교생의 3배 조회수. 그러니까 2,100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 학교 애들이 보고 다른 학교 애들까지 뿌려줬다는 거예요. 인기 콘텐츠.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 학교 안 나올 때 지금 여기 그냥 그걸 줌으로 하는 애들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사실 저도 줌 수업을 지금 작년부터 했는데 그거 한번 들여다보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뭐 강사인 나도 힘들고 애들도 좀 힘들어. 그러니까 좀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미 구조적이었지만 사실은 학력 교체, 학습 부진 아이들은 이게 지금 여러모로 문제가 돼요. 지금 학력 부진, 학습 기초학력 미화 부분이 사실은 부모님 케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좀 뭐 부모님 케어가 되는 애들은 부모님 직장에 나가셨어도 계속 이제 개입해서 깨우고 뭐 이러는데 지금 뭐 다른 한국어 과정이다 열악한 환경에 사는 애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지금 이강 이왕용으로 그냥 하자는 거예요. 이거 주문 준대로 하고 주문 준대로 하고 그냥 생방송으로 하면 그 아이들, 어려운 애들, 케어가 잘 안 되는 애들 여기 나와서 직접 거리 두고 사회적 거리 딱 두고서 이 정도면 한 6명 내지 8명까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걔네들도 케어가 되고 그래서 종류를 먹고 그럼 선생님이 이중으로 안 해도 되지. 그냥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수업하는 거야. 그리고 남게 대답해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사실 이 시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선생님들의 화두가 교사의 소진이에요. 너무 지쳐있어. 방학이 끝나도 개학을 가장 두려워하는 집단이 있어 우리나라에. 개학을 가장 두려워하는 집단은 누구예요? 교사들. 방학을 제일 좋아하는 집단은 교사 집단이에요. 우스개 같은 거. 그래서 좀 쉽게 오늘은 그런 팁들을 제가 나누려고 그래요. 그 중에 조회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학년 누가 200명이 되나요? 200명 거의 안 되는 애들이 보고 이걸 전파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날로 먹는 게 이게 저는 굳이 뭐 이렇게 여기 나온 것들이 복보창과 뭐 수동태창과 이게 문법이거든요. 이게 전설적인 건데요. 수동태창과 보컬 수동태창과 연주입니다. 레디 액션. 그 기초의 미달, 얘네들은 사실 과반은 아니고요. 중반 애들은 일어나요. 얘네들이,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 화면이야. 예. 이게 좋은 거는, 이 영상을 내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 스님들하고 그런, 그렇게 내려받으면, 내년에 수업 볼 땐 이거를 거꾸로 영상으로 쓰는 거예요. 1타 2면 3면 이렇게 해야지 이게 살아남지.